는 작년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남북 합동 연주회에서 지휘를 맡아서 활약을 했고요. 현재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네, 두 번째 연주 무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20, 30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양의 협연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그 관객이 많이 왔습니다. 예. 올해요 10명의 협연자가 무대에 오르는데 네. 그 가운데 오늘 오르는 손여름 양이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있지? 그렇습니다. 예. 뭐 손여름 양 요즘에 아주 최고의 인기를 받고 있어요. 뭐 그 동안에도 물론 많은 콩쿨에서 입상을 했지만 작년에 있었던 제 53회 BOT 콩쿨에서 당당히 최연소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 정말 어려운 대곡인데 어떻게 연주를 해둘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전학장들에게 치겠습니다. 손여름 양의 협연으로 박은성 씨가 지휘하는 수원 시립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박수가 끊이지 않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라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은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 뭐 연주 불가능이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예. 실제로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자신을 위해서 쓰여진 작품인 만큼 네, 보통 사람은 연주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아, 네. 아, 정말 많은 박수가 네. 나오고 있죠.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아직 무대에 많이 서보지 않아서인지, 네. 조금 전에도 그 조그만 의상에 네.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아마도 오늘은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온 것은 아마도 손여름양을 보기 위한 그런 관객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네. 오늘 관중석에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참 많이 왔어요. 예. 특별히 이 손여름양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한국의 정말 신토불입니다. 네. 토종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어릴 때 조금이라도 좋은 연주자의 재량이 보이면 부모들이 일찍이 외국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물론 외국에 가면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손여름양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원주에서 공부를 했고 현재는 그 김대진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더욱이 자랑스럽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정말 이보다 더 훌륭한 연주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손여름양 뒤에는 또 숨어서 열심히 이렇게 돌봐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 이렇게 많은 박수가 나오는데 이제 앙코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자, 오늘 앙코르 곡은 어떤 예 연주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비단주 작품 30에 이어서 앙코르곡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무대였죠. 네.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듣고 있으면요, 저는 막 커다란 해일, 이 해일이 여러 번 잃어가면서 예. 뭔가를 쓸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가지의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예, 예. 그 한마디에 가장 많은 음표를 갖기로 유명한 협주곡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운 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이동할 때요, 움직일 때 그 옥타브 안에 화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을 담고 있으면서 또 윗부분의 선율을 살려주면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네. 패턴이 엄청난 그 스태미너를 요구하고요. 예. 또 곡 자체가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네. 우리가 그 러시아의 음악을 계보로 이렇게 두 구애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발라키예프나 큐이 보로딘을 위시로 했던 그런 러시아 5인조가 있었고요. 예. 차이콥스키나 루빈스타인 또 타네예프로 이어지는 또 다른 조류가 있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같은 경우는 차이콥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면서 20세기에 살았지만 신고전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은 함께 독창성을 발휘한 그런 작곡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작품은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일단 도전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이 라흐마니노프 작품은 한 곡을 만드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다 알려진 작품인데 예, 예. 손여름양은 단 석 달 만에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으면 그러면 손여름양이 충분히 소화를 해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처음 도전하는 라흐마니노프니까요. 네. 순수함과 또 본인의 열정과 그런가 하면 대담성과 그런 거를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아마 이 작품을 다시 연주할 때는 네네. 또 다른 모습의 연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든 후에 다시 네. 한번 이 무대에서 볼 수 있으면 그런 네, 기대를 그렇습니다. 가져보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협연을 마치고 온 손여름양이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무대? 예.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죠. 예, 연주도 길고, 예, 너무 길고. 네, 아직도 얼굴이 좀 상기돼 있어요. 예, 지금 힘들어서. 네. 근데 아까 연주 시작할 때 보니까 네. 박은성 지휘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작 부분은 둘이 약간 뭐 눈빛도 오가는 것 같았고요. 아, 제가 들어가기 네. 전에 원래 제가 안 떠는 체질이거든요. 예. 네, 오늘 막 떨린다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자기도 떨린다 그러신 거예요. 그랬어요. 아. 자, 이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이렇게 석 달 만에 만들었죠. 예, 제가 11월에 악보를 봐서요. 그랬어요. 12월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콘서트가 네. 있어서 놔뒀다가 한 네. 1월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악보 보기가 힘든 곡이죠. 처음에. 예, 음표가 우선 많으니까.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우선 리딩하는데 예. 너무 복잡하고 막 이렇게 음표가 많은 게 우선은 네. 그게 처음을 봤을 땐 가장 어렵죠. 그리고 예. 네. 음악적인 센스 같은 것도 제가 러시아에 한 번밖에 못 가봤거든요. 그리고 접하기도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 센스를 얻는 게 어려웠어요. 그 피아노 연주하는 분들 보면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건반이 예. 손에 딱딱 붙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컨디션? 오늘 제가 좀 시간이 리허설을 끝나고 예. 빨리빨리 가느라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연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손여름양이 굉장히 성숙해 보여요. 실은.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책을 많이 봤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예, 책 읽는 거는 정말 어릴 때 한 네. 8살, 9살 때 뭐 초등학교 예. 들어가기 전부터 그때까지 네. 진짜 너무 많이 읽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인 그런 예. 감정과 그런 예. 풍부함이 음악에도 앞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네. 밑거름이 돼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리고 손여름양 이름 뒤엔 항상 그 저기 따라다니잖아요. 최연소. 아, 그리고 예. 국내 연주, 국내에서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네. 유일하게 뭐 콩쿠르 입상하고 예. 성공한 분.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최연소라는 거는 네. 그만큼 오히려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어려서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리니까 네. 가능성을 더 많이 봐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 이제는 공부해도 워낙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외국에 나가서 뒤떨어지지 않는 실력들이고 하니까 네. 단지 서양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문화를 접하기가 힘든 게 유학을 가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뭐 여기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지난해 있었던 콩쿨에서는 예. 1등을 했었는데 예. 그 당시 혼자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는 항상 콩쿨은 외국으로 혼자 갔거든요. 아, 뭐 예. 외롭거나 또 힘들 때 예. 어떻게 하세요? 외롭거나 힘들 때 네, 가서요? 연주 여행 때. 아, 그냥 뭐 음악 많이 듣고 근데 외로우면 잘 외로운 건 많이 못 느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가는 곳에서 외로울 네. 그런 기회가 있겠어요? 여유가 없지요. 네. 특별히 그 비오티 콩쿨은 그 이탈리아에서 했는데 네. 가서 그 이탈리아어 때문에 많이 고생했겠어요. 예, 거기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은 영어를 안 쓰더라도 네. 영어가 있잖아요. 네. 표지판부터 하나하나 전혀 없더라고요. 네.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그래요. 네. 그때 그 세계에서 몰려든 많은 연주자들 중에도 나이가 가장 어리고 예, 1등을 재밌어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못했죠. 그래요. 예. 아무튼 너무 훌륭한 연주 오늘 연주 끝나자마자 이렇게 와서 네. 너무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앙콜은 오늘 그 쇼팽의 예, 이별회고 예. 네. 쇼팽 작품은 주로 많이 연주를 하시죠? 예, 그리고 에튜드는 네. 전곡이 다 제가 아끼는 곡이고요. 네. 열심히 공부했던 곡이고. 앞으로는 어떤 기획 가지고 계십니까? 4월 달에 제 금호에서 독주회가 있고요. 예. 금호 아토르에서 있고 그리고 10월에 이태리로 연주회를 갈 것 같고 아직 그 정도예요. 해보고 싶은 곡 있어요? 해보고 싶 딱히 예. 해보고 싶은 곡은 없는데요. 네. 저는 아직도 독일 낭만 그쪽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슈만, 브람스. 예. 예. 그래요. 얼마 전에 모습보다 좀 더 많이 예뻐졌어요. 좀 체중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대곡을 연주하느라고 예. 지금도 배고프죠? 예, 지금. 아, 근데 아까 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네. 연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곡이니까. 옷이 약간 내려 찌뿌리는 것 같아서 불편했던가 봐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신경 쓰였어요. 네. 그래요. 참,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활발한 그런 연주 활동 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많이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라흐마니 노프의 연주곡 들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정말 이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은요, 이렇게, 예. 어린 연주자로서 들었다는 건이 우선 굉장히 네. 대단하고요. 그렇죠. 네, 그 표현력에 있어서도요, 너무 그 당당합니다. 네. 일단 연주하는 데 있어서 한음 눌러갈 때의 그 당당함에 어쩌면 저렇게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정말 놀라움을 봤어요. 예. 이제 또 다른 연주에서의 모습으로 정말 발전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어려서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들을 예. 옆에서 많은 분들이 잘 이끌어주고 그래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보석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손여름양은 이래 우리 최희연이나 뭐 그 백혜선 씨 같은 그런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현재 피아니스트들의 대를 이어갈 겁니다. 네. 특별히 오늘 그 말씀하신 작년에 BOT 콩쿨 같은 경우도요. 제 53회 BOT 콩쿨인데 이 BOT는 사실은 바이올리니스트 였어요. 예. 근데 이제 성악 부분하고 이렇게 피아노 부분으로 나눠서 콩쿨이 있는데요. 한국의 조수미 씨, 네. 또 현재 서울대 교수 최희연 씨, 아. 네 그런가 하면은 내일 모레 4월 1일에 또 내한 연주를 앞두고 있는 이미주 씨, 예, 예. 이런 분들이 다 거쳐갔고요. 세계적으로 말한다면 뭐 다니엘 바렌 보임이라든지 네. 파스칼 느바용 같은 대단한 연주자들이 거쳐간 그런 콩쿨입니다. 앞으로 우리 손여름양의 많은 발전을 정말 기대해봐야겠어요.